처참한 애착 아이템 모음. 내 룸메 애착 이불 보셈. 와 이거 뭐야. 야 이걸 덮고 잔다고? 야 좀 버려라. 오래된 애착 인형 나보다 심한 사람 있냐? 와 맨 처음 뭔지 몰랐어. 이거 무슨 인형인지 몰랐어. 와 매일 어머니가 눈을 까맣게 색칠해 주시는데 자꾸 벗겨짐. 야 너무 끔찍해 이거는. 나이 24살 별명 부침프. 눈이 광어가 됐는데요? 바비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 이게 뭐야? 이거 설마 텔레토비야? 텔레토비 나나. 이건 뭐야? 내장이야? 내장 튀어나온 거야? 이거 창자 아니야? 어 무서워. 23살인데 2살 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도 여행에도 들고 가요. 이 정도면 애착이 아니라 진짜 집착이다. 집착. 충청도 사는 김인호야. 제발 폰 번호 좀 업데이트해라. 1년 전에도 천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최종학교 있다고 알았었는데 오늘도 왔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대여한 거 빨리 돌려줘라. LGTV 보다 본데 연체료 내라 빨리. 전남 여객선? 뭐 지원한 거 그것도 합격했다더라. 띠어리에서 옷 사고 포인트 정리 왜 자꾸 내 번호로 하는 거냐. 근데 네가 걱정되고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너무 걱정된다. 왜 내가 왜 여자친구보다 네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냐. 제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본 적 없는 인호야 제발 이걸 본 다음에 핸드폰 좀 업데이트해라. 아니 진짜. 그렇게 어느 날 만난 김인호. 드디어 날 만나러 와줬구나. 김인호 남아요. 김인호 남아요. 우리들은 줄곧 연결돼 있었던 거야. 아니 왜 김인호였다 하필. 아 왜 이분 다 왜 김인호야. 이쁜 사랑하세요 김인호 씨랑. 산타의 불륜? 아빠가 지금 산타 분장을 하고서 선물을 줬는데 산타 구경하러 가자 궁금해. 근데 산타랑 우리 엄마가 허걱 너희들 소원을 동생 갖고 싶다 했구나. 이 자식들 이거 산타가 지금 동생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구나. 산타가 지금 소원 이뤄주러 왔잖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동생이 갖고 싶어요. 오냐. 허걱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을 빌 땐 조심합시다. 산타한테 동생 갖고 싶다면 큰일 나요. RPG 게임 닉네임 중요성이라는데 이게 닉네임이야 이게? 야 단체로 이름 부르니까 이상하잖아 모여가지고. 뭐야 1층도 클리어하지 못한 거야? 잡새끼. 실망이야. 늦었잖아 이 새끼야. 아 이거 유명하지. 가슴 만지게 해줄게 살려줘. 그 이후로 난 전력으로 살려주었다. 로리가 좋아요. 전 이제 어쩌죠?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인다. 마을 이름을 동성애자 마을로 바꿉시다. 그렇게 마을은 100년 뒤 멸망했다. 가까이 오너라. 넌 뒤졌다.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입이 험하시네요. 자신 있냐? 조던의 짝퉁 로고들. 팔이 뭐야 예매한 팔. 개대충 생겼어 진짜. 애초에 농구가 맞긴 한 거야? 아 조던이 이제 달리기 선수가 됐어요. 우사인 조던이 됐네. 엉덩이가 라인이 이쁘네. 아무것도 안 걸쳤어. 아 진짜. 야 여기도 엉덩이 꼬리 좀 진하네. 야 이씨 졸라맨이냐? 이건 뭐 조던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데. 근데 여기 묵직하지 여기 왜 이렇게? 허리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진짜 까먹고. 야! 지금 팔다리 묶여있잖아 안 그래도 지금.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우 지금. 아 나 진짜. 마이클 존슨이었고 저거는. 요새 젊은 아가씨들 확실히 세네요. 추석 준비 중 여기저기 운전하다 집에 주차시켜놓고 CU에 담배 하나 캔맥 하나 사갖고 나오는데 편의점 파라솔에서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아가씨가 테이블에 소주랑 안주거리나 두고 취했는지 막 웃으면서 전화기로 오빠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시발 사랑하냐고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해. 내가 통화 잘하면 귀찮아서라도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할 정도로요. 우리 딸이 저러면 둘이 삭발하고 절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 우리 20대 때는 뭐 여자가 문신한 건 인생 포기했다 시절인데 그 찾아 몸에 살짝 문신 보이고 보기 하도 안타까워 내 명함 주면서 어? 이런 걸로 속 버리지 말고 든든한 안주에 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라며 집으로 왔네.
아 씨와 와 진짜 개토 나온다. 내가 통화 잘하면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할 정도는 이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었구만.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한다고. 앞에까진 그냥 꼰대였는데 갑자기 막판에 미친 놈이 됐네. 그러니까. 이거 명함 주면서 한 마디 하는 것 때문에 확 기분 상하네 여기서. 또 있어? 친구 이상으로 좋아했을지도 아빠랑 동갑인 게임 유저가 보낸 메시지? 어쩌면 친구 이상으로 나도 땡땡을 좋아했던 건지도. 그래서 솔직히 속상해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너무 땡땡이가 그립다. 20대 초반 여성 게임 유저가 자기 아버지와 동갑인 한 남성 유저로서 왔던 메시지 중이고. 아 친구 이상으로 좋아했던 건지도.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남자친구 있냐? 연애는 하냐? 경험은 있냐? 와 야 이거는 승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거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까 번호 따간 남자예요. 제가 번호 딸 때 아름다운 아가씨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땄죠. 저 보기보다 멋진 남자입니다. 이모지. 용감한 남자가 미녀를 얻는 법. 크. 이모지. 저 남자친구 있어요. 좋은 분 만나세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자 꽃 한 다발 들어갑니다. 잉. 와 진짜 개쩐다. 휴먼 틀딱체 진짜. 글씨에서 향이 나. 우리도 이거 나이 먹으면 익힐 수 있을까요? 난 이게 안 익혀지더라고. 휴먼 틀딱체가 몸에 안 배더라고. 야 이게 뭐야.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고 음식점에 적어놨어요. 20-30대 손님과는 달리 중장년층 손님들이 유독 말을 걸어온다. 혼자 일하느라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휴 맞아요. 이쁜이 어딨지? 어딨지?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아저씨들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와 미쳤다. 20대 여성에게 닭꼬치 남기며 친구하자. 추근된 50대 남. 그놈의 친구 씨발 다 왕따야? 친구 다 슈퍼 인싸들이야. 친구 되게 좋아해. 널 만난 지도 어느덧 오늘이 7번째가 되겠구나. 그동안 오빠가 키스방 다니면서 너처럼 이쁘고 상냥하고 귀여운 아이는 못 본 것 같아. 아 오늘은 어떤 나쁜 놈들이 와서 우리 애기를 괴롭히진 않을지. 너잖아 너. 비록 오빠가 너보다 나이는 23살 23살이면 오빠가 아니라 아빠야. 아 왜 안 끝나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저씨들 조금 남았네. 아 이거 아저씨 유명하죠. 이 밑에도 욕 있잖아. 십상남자 아저씨. 내일 여자 사장에게 고백하러 갑니다. 또 여자 사장이 또 어린가? 대전서 생각대로 플러스 쿠팡합니다. 20살 중반으로 보이는 커피 와이플숍 하는 여자 사장과 이미 나름 그린라이트는 주고받았네요 저번주에. 에? 그냥 커피 한잔 준거 아니야? 같이 먹었는데 수다 떨면서 2시간 넘게 놀았네요. 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갔거든요. 이런 그래도 좀 나름 친한 거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딴 사람은 그런 적 없대. 자기한테만 그런 거래. 결과 알려드릴게요. 15살 차이라고 한다.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자가 착한 거 아닐까? 아 고백 후기가 있어요. 어제 오후쯤 고백하러 갔습니다. 검정 롱코트, 검정 목폴라, 검정 무파진, 검정 페도라 쓰고 야 연미복 제이스 크로마 블랙? 가서 주문하는데 멍하니 보더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의외였다고 합니다. 아 평소에 옷이랑 다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가게 문 닫고 주문도 안 받아 정중하게 거절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경제적인 고민 특히 나이차 15년 차이는 쉽진 않죠. 너무 정중하게 왜 거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나무 자체를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다행이다. 어? 야 이 새끼 유부남이래. 지금 이혼 준비 중입니다. 아유 맞아요. 제발 저 여자분 괴롭히지 마세요. 휴먼 틀딱체. 아 진짜 늙기 싫다. 아 나 어리고 살래 어리게 살래 계속. 나도 틀딱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나 궁금해.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까 궁금해. 나도 나이 60, 70 먹으면 저렇게 될까? 안 될 것 같거든 난 저렇게. 루키인유 나중에 키스방 가나요? 오늘도 널 만난 지 벌써 7번째가 되었다. 틀킹.